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정론 2회도 450페이지에 제5장 예비치 시작하겠습니다. 삼마일랄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예비치의 의의. 로마제 1번의 예비의 의의. 1번의 예비의 개념과 예비치의 규정. 예비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을 하기 위한 흉기를 구입하는 행위, 강도를 하기 위해 범행 현장을 답사해두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예비는 범죄적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성이 없는 범행의 결의가 구별되고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행위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그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비행위도 처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을 범죄라 하고 있다. 그러한 특수한 범죄 이용으로서 형법은 일정한 범죄의 예비인멸죄를 형법 각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일반적인 서론만 하고 있을 뿐 언제 예비가 될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예비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 음모의 개념 정의 및 실행에 착수와의 구별을 통해 해석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예비와 음모의 구별. 예비와 음모는 양자 모두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의 행위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가? 실익이 있다면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 문제된다. 460페이지 양가를 이번에 학설의 태도, 반가를 이번에 부정설. 형법이 예비와 음모를 항상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고 예비를 준비행위라는 포괄적인 행위로 보고 음모를 위해 포함시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방가리 군의 긍정설. 긍정설 가운데 범죄의 실현 단계를 기준으로 음모는 심리적 준비행위로서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 발전의 1단계이고 예비는 그 외의 준비행위라는 견해도 있고 예비는 물적 준비행위이고 음모는 아직 준비행위라는 견해도 있으며 양자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묻지 않고 준비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음모는 심리적 준비행위이고 예비는 그 외의 준비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 태도. 대법원은 예비와 음모가 병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어 예비와 음모를 구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예비를 음모 이후의 단계로 본다. 예컨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도항비로 1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자가 그후 밀항을 포기한 경우를 밀항의 음모에는 해당하지만 1항의 예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모가 예비에 선행하는 단계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양가를 한번의 결론. 방금 1번의 구별 공정론과 예비의 개념. 예비 업무는 실행에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준비 행위이다. 특별법상의 업무는 벌하지 않고 예비죄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예비 업무는 개념상으로는 뿐만 아니라 그 법효과 면에서도 구별할 실익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양자를 구별할 경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제1서는 업무가 예비에 선행되어야 한다면
461페이지에 모든 범죄에서 예비 안모를 구별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타당하지 않고 제2설은 인적 준비를 예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업무는 심리적 준비 행위이고 예비는 그 외의 일체 준비 행위를 가리킨다고는 3설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예비는 한 사람의 단독 행위자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업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자의 가담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방가로 이번의 업무의 개념. 업무란 범죄의 심리적 준비 행위로서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범죄 의사가 담긴 말을 전달하는데 불과한 경우나 상호 간의 범죄 의사를 교환하였지만 범죄 실행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단순한 범죄 의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가 아니다. 업무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며 범죄 실행의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로마자 2번의 예비죄의 법적 성격. 1번의 예비죄와 기본 범죄와의 관계. 양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방가로 1번의 발현형 태설. 예비 행위를 기본 범죄의 실현 행위와 독립된 형태의 행위 행위가 아니라 기본 범죄 실행 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 즉 발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예비죄는 기본 범죄에 수정된 구성 요건이다. 독립 범죄설. 예비죄는 그 자체가 독자적 불법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범죄로서 기본 범죄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형식으로 구성요건이 실체화하지 않은 미수범과는 달리 예비죄는 뭐뭐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뭐뭐에 처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죄는 그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원고로 한다. 방금 3번의 이분설. 예비죄는 기본 범죄의 발현 형태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독립범죄인 경우도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 형법상 살인예비, 방화예비, 461페이지에 내란 예비된 것 같이 뭐뭐할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뭐뭐라는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는 발현 형태에 불과한 경우이고 행사 목적이 통화위조 변조죄, 행사할 목적의 마약류소지죄, 범죄단체 조직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다른 범죄의 전 단계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독립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 태도, 발현 형태설. 대법원은 우리 형법이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예비죄는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 기본 범죄 실행 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 즉 발현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다고 불과하다고 한다. 양가 3번의 결론. 이분서는 형식적으로도 독립된 기본 범죄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범죄를 예비죄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취할 바가 못된다. 독립범죄설과 같이 예비죄를 독립된 범죄로 파악하면 예비 행위의 태양이 무한정, 무정형이기 때문에 예비죄의 인정 범위가 무한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새하건대 미수범도 기본 범죄의 수정 형식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보면 예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기는 곤란하다. 예비 행위의 구성요건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이 언제나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죄를 독립된 범죄로 파악하기보다는 기본 범죄의 발현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번에 예비 행위의 실행의 이성. 예비죄를 독립된 범죄로 보면 예비 행위의 실행의 이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예비죄가 수정된 구성 요건 요소이고 예비 행위가 기본 범죄의 발현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그 발현 형태인 예비 행위의 실행의 이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양가로 1번의 학설의 태도. 방가로 1번의 실행행위성 공정설. 기본 범죄에 대해서만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행행위 463페이지 상대적, 기능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고 예비죄의 처벌 규정이 있는 이상 당연히 처벌 규정상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이때의 실행행위란
기본 범죄의 구성 요건적 실행 행위가 아니라 예비죄라는 범죄의 실행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가로 이번에 실행 행위성 부정설. 실행 행위는 전범의 실행 행위에 한정되고 예비 행위는 무정형 무형식인 것이므로 예비 독자적인 실행 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예비죄를 기본 범죄의 발현 형태로 보면서 예비 행위의 실행 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예비 행위는 실행 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로서 태아에 비유되는 성격의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에도 대법원이 예비 행위의 실행 행위성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명백한 판단 자료는 없다. 다만 전범이 실행에 착수해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만약 예비행위에 대해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성을 긍정한다면 그 예비행위로서 실행행위는 전범의 실행행위이고 따라서 전범의 실행행위, 즉 예비행위를 도와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가로 3번의 결론.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한 입장과 부정한 입장은 결국 실행행위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긍정설의 입장에서 실행행위라고 말할 때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아니라 예비죄 그 자체의 실행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 실행행위라고 말할 때는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한데 기본범죄가 기소에 이르는 단계에서 예비행위가 위치하는 지점, 범행결이, 예비임무, 실행의 착수, 실행행위의 종류, 기술을 고려하면 예비행위는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와 구별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예비행위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비죄도 수정된 범죄 구성요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비행위는 당해 예비죄라는 구성요건의 특수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